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 미술신입니다. 오늘은 플로이드 아트 94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재료 설명하겠습니다. 네, 네, 오른쪽으로부터 라이트 그린, 그리고 오렌지, 레드, 핑크, 티타늄 화이트, 네, 그리고 번트 시나, 프루시안 블루, 스카이 블루, 옐로우, 바이올렛, 그리고 셀 활성제는 화이트, 그리고 항상 사용하죠. 귀지압봉, 뿅뿅, 오늘 잘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그릴 때 사용하는. 그리고, 요거는 코팅지죠. 이렇게 긁을 때 사용하죠. 오늘 조금 작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캔버스 사이즈는 OF 캔버스 34.8 곱하기 27.3cm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네, 적죠. 저번 것보다는. 네, 그리고 캔버스는 제가 블랙으로 재활용 캔버스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요 꽃 모양은 오늘의 주제가 복숭아 꽃입니다. 그래서 꽃말이 행운입니다. 영어로 luck. 발음 좋죠? 네, 여러분 사랑해요. 하트 뽕뽕.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행운에서 행운의 그 에너지를 만들어서 꽃복숭아를 그려서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의 에너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팍팍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한글로 행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그림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